눈싸움을 마주하고 있으면 5초만 쳐다만 봐도 고개를 돌릴 것 같아요. 그는 바로 누구? It's me. 네, 안녕하세요.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. 빈센조, 송중기, 오태견 공동으로 주연을 맡은 그런 드라마인데요. 이번에는 송중기 씨와 대조되는 짐승돌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낸 오태견 씨죠. 그 얼굴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의를 찢는 퍼포먼스 때문에 찍태견이라는 애칭이죠, 별칭. 이번 드라마에서도 자신의 캐릭터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개되는 줄거리상은 정말 착한 후배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역의 우두머리, 반전을 지금 꾀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어요. 사실 옥태견 씨 얼굴을 보면 몸이 우락부락해서가 아니라 얼굴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. 운동도 잘할 것 같고 특전사, 군인, 격투기 선수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. 특히 이 눈빛과 이 눈썹 굉장히 강렬해요. 눈만 딱 봤을 때 송중기 씨의 눈은 순수한 소년의 눈빛이다 라고 한다면 오태견 씨의 눈만 딱 잘라놓고 보면 눈싸움을 마주하고 있으면 5초만 쳐다만 봐도 정말 가슴이 좀 여린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것 같아요. 그런 정말 강렬한 눈빛인데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구활은 저 눈빛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오태견 씨의 얼굴의 골격의 가장 큰 특징은 사각턱인 것 같아요. 보통 광대뼈가 있으면서 사각턱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 사이가 꺼져 보여요. 왜냐하면 이 광대뼈와 사각턱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이 꺼지게 되죠. 광대뼈만 있는 경우에는 뾰족한 V쉐입의 얼굴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각턱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 뼈에 근육이 붙어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좀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음영이 상당히 생기죠. 그럼 굴곡이 싫다. 그러면 거기에다 채워넣기도 하죠. 예를 들어서 지방이식이나 요즘 흔히 많이 시술하는 필러 같은 걸로 시술해서 채워넣기도 하는데 광대뼈와 사각턱이 돌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굴곡이기 때문에 이걸 다 채워넣으면 얼굴이 너무 커져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광대뼈나 사각턱 수술을 해서 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 얼굴의 형을 맞추죠. 그러면 굉장히 작은 얼굴이면서 부드러운 얼굴 형태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오태견 씨 같은 경우에도 광대뼈와 사각턱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의 굴곡은 있지만 또 턱 끝에서부터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이에요.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장한 얼굴인데 이 눈빛이 강렬하고 광대뼈와 사각턱의 굴곡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준다. 그래서 짐승돌 이런 강렬한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. 만약에 오태견 씨도 광대뼈를 밀어넣고 사각턱을 없애는 그런 수술을 받는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꽃미남의 얼굴형을 또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물론 오태견 씨는 지금의 얼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만약에 오태견 씨가 그런 수술을 받겠다 그러면은 반대입니다. 절대 반대입니다. 오태견 씨와 같이 방송을 했었던 분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나이스한 성격이라고 그래요. 정말 이런 외모에 싹 웃어주면서 성격도 나이스하면 정말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미소는 나이스한 가지마요. 두 분 다 훌륭하죠. 오태견 씨 같은 스타일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동생으로 삼으라면 남성미가 있는 태경 씨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